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? 안 하시면은 뭐 여러분이 뭐 해킹을 당하셨어도 저도 뭐 어쩔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. 안녕하세요. 세상에 있는 핫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살짝 찍어서 맛보는 건이의 언어 탐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파이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파이썬이 무섭습니다. 이제는 뭐 거의 뭐 C를 뭐 넘어서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. 특히 그 컴공분들. 아 그래도 언어는 뭐 자바지 아니면 나는 뭐 C 아니면은 뭐 언어로 인정 안 한다 뭐 이런 분들은 뭐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. 그래서 무섭게 치고 올라와서 요즘에는 뭐 기존 언어들을 쫙 줄 세워서 뺨따구를 한 대씩 때리고 있는 파이썬 언어에 대해서 살짝 찍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언제 어디서 어떤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때는 1989년 12월 넷째 주 암스테르담이었어요. 한 컴공 학생이 이 밤에 거리를 딱 돌아다닙니다. 이야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. 이 커플들도 많고 갑자기 어디서 막 캐롤이 싹 들려옵니다. 아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예요. 그리고 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도 이 정부 측 연구소라서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연휴로 뭐 쭉 쉰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연구실도 잠겨 있겠다. 일주일간 뭘 해야 되나 그 생각을 하다가 뭐 방학이기도 하고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 이 일주일 동안 이거나 해야 되겠다. 집에 있는 컴퓨터로 언어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집에서 작업을 시작합니다. 아니 뭐 왜요? 뭐 원래 크리스마스에 뭐 약속 없으면 뭐 집에서 뭐 코딩하는 거 아닌가? 뭐 제가 뭐 틀렸습니까? 혹시 뭐 또 뭐 크리스마스라고 해가지고 뭐 또 어디 뭐 여행을 가니 뭐 꽃을 주고받니 뭐 이런 뭐 감성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은 뭐 요즘엔 뭐 많이 없어졌죠 그죠? 그죠 뭐 그건 좀 선 넘었지. 그래서 이 청년이 이 크리스마스에 받은 일주일 휴가로 집에서 일주일간 만들기 시작해서 이 기반을 다져놓고 그 이후 약 3개월 만에 만들어낸 언어가 바로 오늘의 주제 파이썬입니다. 파이썬 언어에는 슬픈 전설이 하나 있어. 12월에 코딩을 하면은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거지. 이 슬픈 청년이 바로 파이썬의 창시자 귀도 반 로썸이에요. 그래서 이 귀도 반 형님의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은 이 슬픈 크리스마스 전설의 이야기는 사실 실화라는 거죠. 여기 보시면은 이 크리스마스 주간에 Keep me occupied 할 수 있는 이 영어 표현을 살짝 분석을 해보자면은 이 occupy가 뜻이 뭔가 채워져 있다는 뜻이에요. 화장실에 갔을 때 occupied라고 써있으면은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Keep me occupied라는 뜻은 무언가 이 공허한 나를 채우기 위한 아주 소극적인 표현입니다. 합의 이 정말 할 게 없어가지고 강제로 나를 채울 무언가 이 취미를 찾다가 이 정부 연구소도 휴가라 닫혀있고 이 집에 왔는데 할 게 컴퓨터밖에 없더라.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더라. 이 부분 빨리 밑줄 치세요. 이게 컴퓨터 공학도의 근본입니다.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더라. 만약 여러분이 집에 갔는데 이 컴퓨터 말고 다른 게 할 게 있다?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. 혹은 뭐 크리스마스에 약속이 있다?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. 뭐 집에 가서 빨리 언어 만들어야죠. 뭐? 뭐? 뭐 크리스마스 뭐 데이트? 뭐 여행? 크리스마스와 상관관계가 아예 없죠. 그래서 이 파이썬의 이름의 유래도 이 TV에 보니까 이 개그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.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개콘에서 뭐 사바나의 아침을 보다가 그냥 이 언어의 이름을 사바나로 한 겁니다. 그냥 개그 프로의 이름에서 파이썬을 따왔어요. 그래서 이 파이썬의 역사적인 사명 그리고 탄생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오 권희님 뭐 그럼 뭐 컴공들은 뭐 일주일 주면은 뭐 언어 하나 만드나요? 하실 텐데 뭐 사실 그렇지가 않죠. 아까 그 글을 보면은 ABC 언어의 후속 언어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. 이거를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예전에도 언어를 만든 적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거의 후속 버전이 바로 파이썬이구나 라는 거죠. 그러면은 파이썬 언어의 전신인 ABC 언어가 과연 어떤 언어인지 알면은 이 파이썬에 대해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간단히 소개를 합니다. 제일 첫 문장 It all started with ABC. 근데 이거 말하는 말투가 약간 이 컴공 형이 이제 추석에 사촌 동생들 그 세네 명 앞에 앉혀놓고 이제 뭐 영웅담 들려주는 말투예요. 이 모든 것의 시작은 ABC였어요. 약간 뭐 이런 말투야 그죠? 그래서 아까 파이썬은 1989년도였고 1980년대 초반 이 사람이 비전문가들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ABC라는 언어를 만드는데 참여를 합니다. 그래서 자신의 그 철학을 담아서 언어를 한번 만들어 본 거죠. 사실 자신이 연구하던 아메바라는 분산 운영 체제를 연구하는데 거기서 유틸들을 좀 쉽게 만들려고 ABC 언어를 개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ABC 언어를 만든 걸 딱 보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는 그 어떤 언어보다 강력하고 잘 만들어진 언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 언어가
시장에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어요. 완전히 실패를 한 거죠. 그 이유는 이 초보자들도 이 언어를 쓸 수 있도록 이 언어를 단순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확장성이 떨어졌던 거예요. 예를 들어가지고 이 ABC 언어에다가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막 대형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새로운 기능들을 안에 막 집어넣어야 되는데 야 이 보니까 통로가 빨대네. 이거 확장성이 너무 떨어졌던 거죠. 그리고 이 언어가 망한 또 다른 이유는 이 비전문가들도 코딩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전문적인 언어들을 많이 순화를 했어요. 이 ABC는 처음부터 이 비전문가를 위해서 모든 기능이 최적화가 되어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언어를 순화를 해서 막 중요한 키워드들을 대문자로 제한을 해두거나 아니면은 함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컴퓨터 공학에서는 이 함수를 부른 언어들이 꽤 많습니다. 뭐 서브 루틴 부터 뭐 시작해가지고 뭐 루틴 뭐 메소드 뭐 프로시저 이것들이 다 함수의 형태를 가진 애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귀도반 로썸 형님이 얘들아 이거 안 된다 이 컴공들이 자꾸 이런 언어를 쓰면은 이 사회로부터 멀어진다 일반인들에게 다가가자 라고 해서 이 프로시저 이런 단어들을 하우투로 바꿔버립니다. 그래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라 가 아니라 하우투를 하나 만들어라 가 되는 거죠. 그랬더니 뭐 기존의 급진적인 컴공들이 이 언어를 딱 보더니 뭐? 키워드가 대문자로 뭐 제한이 되어 있어? 어? 프로시저가 뭐 하우투야? 이 사람 컴공들을 아주 뭐 대단히 잘못 보셨네 하면서 오히려 그 집토끼들 이 프로그래머들이 이 ABC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. 이 영어 표현을 보시면은 그냥 단순한 hate가 아니라 universally hate예요. 온 지구가 이 언어를 싫어했다 뭐 이 정도 표현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ABC 언어를 만들고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이 몇 년 후 크리스마스에 어? 크리스마스야? 언어나 만들자 라는 마음이 들어서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만들기 시작하게 된 거죠. 그래서 파이썬의 모습도 ABC를 아주 많이 닮았습니다. ABC의 철학과 장점을 유지하면서 단점들은 없애고 새로운 기능과 규칙들도 많이 추가를 했어요. 그래서 여기서 파이썬의 특징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데 파이썬에서는 이 기존 언어들에 있는 그 괄호 얘네들을 인덴션으로 대체를 했습니다. 왜냐? 심장 때문에. 보통 뭐 인덴션 따위에다가 뭐 Dearest to my heart 이런 표현 잘 안 쓰거든요. 약간 싸이월드 감성이네 이 사람. 그죠? 괄호를 왜 뺐냐고? 내 심장이 시켜서. 괄호를 뺀 다른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짧아지고 코드가 읽기 쉬워진다 이거예요. 어? 괄호가 있어야 더 가독성이 좋은 거 아닌가? 하실 텐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사람마다 코딩하는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. 이 웹사이트를 보시면은 그 찍먹 부먹 논란이 있는 이 괄호를 한 칸 띄고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하느냐 그 문제 있죠. 이게 알고 보니까 스타일이 엄청 많더라고요. 이게 그 찍먹으로 알려진 그 KNR 스타일, 이게 부먹으로 알려진 올만 스타일. 이 스타일들이 많은데 아니 뭐 이렇게 괄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? 야 이건 이게 뭐야 홀츠만? 야 이건 좀 선을 넘었네. 야 이건 또 뭐죠? 근데 저는 또 많지는 않은데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뭐 펑션 하나 만든 다음에 이 한 칸 띄고 괄호를 쓴 다음에 뭐 가는 거죠? 뭐 계속 가는 거예요. 뭐 이렇게 계속 가 이렇게 계속 갑니다. 뭐 이런 식으로 한 줄로 계속 쭉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이런 걸 보면은 아 이렇게 놀랍다기보다는 아 그냥 이렇게 고개를 뭐 이렇게 끄덕이는 거죠. 아 이 사람은 진짜 정말 어디에 문제가 있긴 하구나. 그래서 이 귀도반 형님이 아 코딩 스타일이 정말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 읽기가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. 그래서 괄호를 없애고 뭐 부먹이니 뭐 찍먹이니 뭐 홀츠만이니 뭐 다 그냥 스페이스 네 칸을 맞추는 거로 통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. ABC로부터 가져온 파이썬의 특징이죠. 또 파이썬에서는 가독성을 위해서 뭐 특수문자 같은 경우에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연산자 혹은 뭐 콤마 같은 전통적인 애들로만 최소한으로 사용했다고 해요. 그 이유는 뭐 이런 뭐 연산자 같은 수학 기호들은 뭐 중고등학교 때만의 기억으로 다 아는 기호다. 다만 뭐 골뱅이나 뭐 앰펄샌드나 뭐 달러사인 이런 특수문자들 있죠. 이런 애들은 다 뺐다고 해요. 여기 보이시죠? 이런 애들을 다 뺀 이유는 이 만화책에서 저주를 퍼부을 때나 사용되는 이런 특수 기호들은 여기 들어올 수 없어 라는 영화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. 그래서 괄호를 없앤 것 뿐만이 아니라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이 근본적으로는 이 비전공자를 위한 언어였던 ABC의 후속 언어인 만큼 여러가지 부분에서 이 비전공자들을 위해 가독성도 올리고 좀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이 감추고 이 가벼운 유틸들을 빨리빨리 만들 목적으로 이 개발 속도를 단축시키는 데에 집중을 한 언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1989년에 파이썬이 딱 만들어지고 이 연구소에서 C 언어를 사용하던 동료들에게 쓰라고 권장을 합니다. 이 파이썬을 줬더니 아 간단하다고 아주 잘 썼다. 그래서 그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연구실에서 쓰이다가 연구소 전체에서 쓰이게 되고 좀 더 넓은 범위에서 그 언어가 쓰이게 됩니다.
되고 점점 널리 퍼졌다고 해요. 그 이후에 파이썬은 꾸준히 점유율을 높여오기는 했지만 학교에서 꼭 배워야 할 언어라는 인식을 받기에는 이 C와 자바라는 양대 산맥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약했습니다. 그러다가 2000년도 닷컴버블 사태가 마무리가 되고 경제가 아주 혼란스러웠지만은 그래도 1997년 한국 컴퓨터의 보급률이 25% 정도에서 2002년 80%까지 올라가는 유산을 남겼죠. 이 컴퓨터는 더 이상 전문가만 사용하는 기계가 아니게 됐습니다. 2000년대 초중반 이 싸이월드나 이 페이스북 같은 SNS들이 유행을 합니다. 또한 IT 공용 회사들이 전 세계 여기저기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2000년대 후반 아이폰의 등장으로 인해서 본격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립니다. 이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핸드폰으로도 이제는 인터넷 페이지를 보기 시작해요. 이때는 어떤 업종의 회사도 IT 기술이 적용이 안 된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.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서 이 IT 기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통적인 방식과 대비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이클이 아주 짧아지게 돼요. 예전에는 이 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려면은 뭐 프로그래머 10명 이상의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뭐 자료 구조들도 완벽히 설계를 하고 단단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은 이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여기저기서 프로그램 주문이 들어오고 뭐 프로그램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뭐 이거 만들어달라 하면서 2주 줍니다. 그래서 이 프로그램 설계고 뭐고 이 두세 명의 조그만 팀이 일단 완벽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전에 일단 삿부터 푸고 보는 거죠. 그리고 이 문제없이 동작할 만큼까지만 딱 개발을 해놓고 그때부터는 예쁘게 꾸미기 시작합니다. 예쁘면 뭐 그럴싸하잖아요. 그러다가 뭐 비즈니스 스타트업 제안한다고 뭐 프로그램 프로토타입 뚝딱 만들고 해커톤이니 뭐니 해서 뚝딱 간단하게 만들고 뭐 친구가 만들어달라고 해가지고 뭐 뚝딱 만들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탄생하는 사이클이 예전보다 훨씬 짧아지고 간소화가 된 거죠. 그래서 사람들이 본격 이 빠른 개발에 특화된 언어들을 찾게 되고 인기가 많아지게 됩니다. 그러다가 2010년대가 되니까 어? 인스타그램? 넷플릭스가 뭐 파이썬으로 만들어졌어? 어? 이 언어 괜찮나 보네? 하면서 본격 대학교에서도 보통은 뭐 비전공생들에게 주로 제공이 됐었던 이 파이썬 수업들이 본격 이 컴퓨터 공학도들에게도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2016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. TV를 틀어보니까 뭐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을 둡니다. 뭐 로봇이래요? 보시래요? 어? 뭐야? 졌네? 이거 뭐야? 딥러닝? 뭐 인공지능? 하면서 갑자기 4차 산업혁명적인 단어들이 현대 산업 구조를 또다시 바꾸려는 흐름이 보이죠. 갑자기 뭐 여기저기서 뭐 빅데이터 하니까 회사들도 뭐 업종에 상관없이 다들 뭐 빅데이터라는 걸 한번 모아봅니다. 아니 뭐 매출이 좋아진다니까. 그러면서 빅데이터나 머신러닝, AI가 널리 퍼지기 시작하면서 코딩을 정식으로 배우지 않은 이 비전문가들도 그 과정을 이해하고 간단한 값들을 만지기 위해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. 야 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이런 거 잘 되는 뭐 쉬운 언어가 뭐가 있나 라고 물어보면은 열의 아홉은 파이썬이 나옵니다. 여러 언어들과 호환성도 좋고 뭐 관련 패키지나 라이브러리들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와 있었던 거죠. 안 그래도 이 가볍고 개발 속도가 빠르다는 매력 때문에 2010년도에 들어와서 인기가 올라가고 있던 이 파이썬 언어는 2016년 이후 이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그리고 인공지능을 등에 업고 다시 한번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습니다.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커뮤니티에서 이 파이썬 관련된 질문의 조회수 증가량을 나타내게 되는데 2012년도 3%에서 2018년도에 파이썬 질문 조회수가 1위가 됩니다. 이 질문들의 조회수로만 보자면은 이미 C 언어나 자바를 넘어선 거로 보이죠.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탄생부터 비전문가를 중심에 두고 태어난 언어이기 때문에 가독성도 좋고 가볍고 개발 속도도 빠르고 하지만 초창기에 수요가 폭발하지는 않았으나 이 현대 프로그래밍 시대에 들어와서 그 가치를 인정을 받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 기존 언어들과 1, 2위 자리를 놓고 활발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언어가 됐다라는 거죠. 만약 내가 코딩을 안 해봤고 파이썬을 한번 쉽게 배워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건희의 이제 클라스 101의 이 문과 감성 파이썬이라는 강의가 있는데 아쉽더라. 어? 재밌더라. 뭐 그런 이야기를 살짝 한번 드리면서 이 급하게 일부 영상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파이썬 언어의 특징, 장점, 단점, 뭐 인터프릿 방식이니 뭐 이런 얘기보다는 이게 또 비전문가 언어다 보니까 그런 기술적인 얘기를 하면은 뭐 또 뭐 컴공들 또 뭐 자기네들끼리 뭐 어? 하면서 뭐 배척이 되니까 그런 거보다는 뭐 언어의 역사나 철학, 뭐 시대의 흐름을 중심으로 언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. 그러면은 2부 코딩 영상에서는 실제로 같이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살짝 아찍먹을 해보면서 또 공학도로서 이 파이썬을 해보면서 불편한 거는 아 또 불편하다 이런 소신 있는 이야기도 하고 하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언어 탐방 주인공은 파이썬이었습니다. 다음 코딩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어? 키보드를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강력해 보여. 그죠? 뭐 이 정도야? 뭐 고에서도 받고 했으니까. 인트 메인 뭐 그런 거 없습니까? 아, 건이님 뭔가 지금 대단히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언어야?